진아야 어때? 옷 좋지? 아니 촌스러워. 촌스러워? 나 이거 오빠가 입어야 되잖아. 야 오빠가 이렇게 촌스러운 옷을 입으라고. 그럼 말이 아니, 되냐 그게? 아빠가 입을 때 촌스러워. 아 아빠가 입을 때 촌스럽다고? 그러면은 20살짜리가 입으면은 안 촌스럽고? 그래? 이거 엄청 비싼 옷인데? 아니야. 진짜요? 1,000원 다섯 장은 있어야 돼. 500원짜리는 20개는 있어야 돼. 아니, 아빠한테 아빠한테는 안 어울려? 그럼 젊은 사람한테 어울린다고? 아빠 요즘 스타일 엄청 젊은 거 아니야? 아니라고? 이 정도면 스타일 엄청 젊어진 건데? 뭐가 아니야? 진짜 아니야? 어? 뭐가 아니야? 이상해, 진짜 이상해. 사람들이 아빠 20대로 보인다고 하더만. 어? 뻥이야. 200살로 보인대. 근데 맞아? 아빠 진짜 나이는 200살 더 됐는데? 350살 가까이 될 거야 아마. 아이고. 점심 맛있게 먹었지? 응. 우아하게 음료수도 잘 먹고? 그럼 이제 뭐 할까? 검사 받으러 가야지. 아 검사 받으러 가야지? 아, 검사가 아니고 이제 상담. 검사는 다 했잖아. 어. 이제 상담만 하면 상담 이제 상담 받으려면 한 시간이나 천천히 가고 그러니까. 아 가서 약도 핸드폰이나 타야 해야지. 핸드폰이나 한다고? 나 그냥 지금 벌써 핸드폰이 41%밖에 없어. 아빠가 보조 배터리 갖고 왔어. 너 끼워줄게. 응. 아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기차에서 충전할 수 있지 않나? 뭐? USB로? 그럴걸? 몰라. 아무튼 아빠는 기차에서 충전해야겠다. 가자 이제 약국으로. 또 상담도 받고.